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오늘 출시한 아주 따끈따끈한 게임인 번개공주 꿀팁 전해드리고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플레이해볼까요? 요즘 방치형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방치형 게임 많이 나오는데 보트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퀄리티의 그래픽이 적용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캐릭터가 이동을 합니다. 화면을 길게 눌러 길을 모으기. 수동 이동 중에는 기모으기가 작동이 됩니다. 번개 망치. 이게 이제 라이트닝 스킬을 위주로 한 그런 방치형 RPG 게임인 것 같아요. 이게 3D 비주얼이어서 기존에 하던 방치형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높구나라는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네요. 오, 뭐 토르 생각도 나고. 자,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신들의 던전 개발사의 이제 업그레이드된 짜릿한 신작이라고 합니다. 이 번개 스킬이 이게 보이는 이펙트가 너무 좋아서 타격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퀘스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쉽게 얻을 수 있고 퀘스트도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친절하게 잘 되어 있네요. 요렇게 지금 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조작을 조금 해주면 수동으로 플레이가 되면서 기모으기도 작동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육성도 이렇게 방치형이지만 디테일하고요. 확실히 느낌이 드는 건 이제 고퀄리티의 방치형 게임이다. 이런 거는 확실히 느낌이 듭니다. 오, 사전 예약 많이들 하셨네. 오, 스킬. 자, 이제 스킬을 드디어 배웁니다. 스킬 레벨업도 좀 하고. 좋아. 자, 퀘스트 전개 빠르고요. 파워링 직접. 보상도 많이 많이 줘서 참 좋네요. 자, 이제 레벨이 좀 오르면 이제 투기장이나 이제 승급전을 포함한 던전들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번개공주 의상, 가방, 무기 코스튬, 이제 뭐 세트로 획득하면 또 강해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번개공주가 분노하고 각성 효과가 나오면 압도적 강함으로 돌격을 한다. 오, 드디어 상점이 열렸습니다. 오, 복귀 효과 좋고요. 패스원. 아, 아이들 퀘스트 276번 완료해야 패스원 할수 있어? 아, 아줌마인데? 일단은 장비를 사놓읍시다. 비등급 장비가 하나 나온 게 끝이네. 한번더 해볼게요. 비등급 장비가 또 하나 나왔고. 오, 드디어 A등급 장비 하나 나왔고요. 자, 두개 나왔고요. 세개 나왔고, S등급 장비 나왔고요. 자, 레벨 11이 됐고요. 요거 눌러서 장비 레벨업 한번 해보라네. 하나, 해주고. 일괄 장착을 다시 해제하고. 자, A등급 거 장착하고, 레벨을, 그리고, 갑옷도 괜찮은 게 떴나? S. 그렇지. 장착하고.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S등급이니까 다 올려도 될것 같아요. 신발도 일단 A등급 신발이 있네요. 장착하고 레벨을 조금 올려볼게요. 가보자고. 요 정도 키웠으면 이제 보스한테 비빌만 하지 않을까? Nope. 골드 던전 완료하기. 자, 골드 던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슬슬 던전들이 조금씩 뜨네요. 이제 투기장도 있고 승급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양한 던전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킬이 이제 원래 좀 이렇게 불이나 번개나 물이나 이런 걸 쓰면 효과가 되게 타격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잘 전해져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퀘스트 50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자, 눌러서 스테이지도 열리고 버프. 어우, 드디어 버프 열렸어요. 자, 버프 스킬 낙뢰. 여기 낙뢰 사용하기. 자, 낙뢰 사용 가겠습니다. 이럴까봐 내가 장난을 많이 늘려놨지. 와우.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번개 스킬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즐거운 포인트들이 많고요. 이게 방치형 게임인데 굉장히 고퀄리티예요. 그래픽도 묵직하고 대부분 방치형 RPG 같은 경우는 그 도트형 그래픽을 도트 그래픽을 많이 추구들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픽이 상당히 고퀄에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스킬 보는 맛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자동사냥도 되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또 다른 이렇게 즐거운 조작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공주가 분노하면 이렇게 이런 각성 효과, 분노 효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서 장신구에서 이렇게 레벨이 오를수록
소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넓어져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리고 타격감 좋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즐거운 방치형 게임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해봤던 방치형 게임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막 딱히 막 엄청 막히는 구간도 없고 전개도 빠르고. 그리고 꿀팁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면, 초반에 요 퀘스트를 빠르게 따라가시는 걸 추천하고, 스테이지 올라가는 숫자도 빠르게 확인하셔가지고 빨리 100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퀘스트 100, 그리고 요 스테이지 100, 그리고 뽑기에는 재화가 쌓이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해주셔야 소환 레벨을 올려야 더 좋은 장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 드디어 S장비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고퀄리티의 방치형 게임, 우리 번개공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